아시아 최고의 핸드볼 클럽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리그가 이곳 대한민국 성천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쿠웨이트의 알쿠웨이트 그리고 카타르의 알아라비 두 팀의 맞대결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고요. 말씀은 우선 해설위원과 이 경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알아라비 그리고 알쿠웨이트 두 팀 모두 다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면서 오늘까지 왔고 자그로스에게 모두 다 승리했고 또 알쿠웨이트는 SK 후크스에게 또 승리했던 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아라비 팀은 지금 현재 2번이 두 번째 경기를 치르면서요. 자그로스를 상대해서 40골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상대의 미스를 놓치지 않고 공격까지 완벽하게 연결하는 그런 팀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알쿠웨이트 역시 지난 대회 2018년 또 이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팀입니다. 네. 그러면서 36대 24로 자그로스를 승리했고 또 우리 SK 호크스를 상대해서 32대 26으로 승리를 얻으면서 지금 2승을 거두고 있는 팀입니다. 예. 자, 첫 번째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 10번째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두 팀의 실력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두 팀의 또 잘하는 선수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선수들의 활약들도 있었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A조에서 가장 강한 두 팀이 또 맞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더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알아라비 선수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알아라비의 여러 선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 12번 이 골키퍼의 활약이 첫 경기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를 읽는 흐름 언제 막아줘야 되고 언제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확실한 선수입니다. 네, 좋은 골키퍼로 평가를 받게 되면은 중요한 순간에 걷어주는 골키퍼가 좀 더 좋은 골키퍼 그리고 또 선방 또 뭐랄까 그런 이름이 날려지는 골키퍼로 보여지거든요. 네. 또 항상 잘 막는 것보다 중요한 순간 때 막아주는 골키퍼가 좀 더 이 선수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니엘 사르츠 골키퍼. 자, 약간은 좀 예전에 봤을 때보다는 후덕해진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몸 관리를 천천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골키퍼로서의 최적화된 신장을 갖고 있는 골키퍼로 보여집니다. 예. 다리 길고 팔 길고 좋은데요. 신체 조건은 진짜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히 알아라비는 이집트 국가대표 출신 그리고 튀니지 대표팀, 카타르 대표팀 화려한 멤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알아라비 카타르 이 팀이 알쿠웨이트를 또 어떻게 상대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브라질 심판 두 심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나지스 아이레스 그리고 핀토 아파라시도 두 심판이 이 경기를 책임지는데요. 정말 이 두 심판 현역 IHF 심판 중에 가장 경험이 많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활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도 심판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브라질이 어느 순간부터 핸드볼의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좋은 심판들까지 함께 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초반에 세계대회 나갔을 때는 브라질은 뭐 4강, 뭐 8강에 들지 못하는 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력이 향상이 확 되면서 좀 무서운 팀으로 예. 지금 보여집니다. 남자도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여자는 거의 세계 최강권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에서도 거의 높은 순위 4강 이상 올라간 걸로 기억이 네, 합니다. 네. 브라질과 경기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힘의 핸드볼만 느껴졌는데 지금 기술과 이게 플러스 되면서 예. 골고루 하나만 이 선수들을 막는 것보다는 여러 다방면으로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는 막기가 좀 까다로운 예. 그런 팀으로 예. 성장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다음 달에 이번 달 말부터 있는 세계 선수권 여자 세계 선수권 때 우리가 같은 조예요. 예. 자, 우리가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네. 한번 또 드리면서 브라질 심판 얘기 나오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네요. 네. 자, 알쿠웨이트의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자디 그리고 압둘라흐 메샤리, 압둘라흐 알카미스, 살레이 알리, 압둘라 제제 아이샤마리, 질라니 마레프, 나와프 아이샤마리,
피라스 체이에프, 압델하키, 미샬 알하르비, 야쿱 아빠스, 메샤리 알샴마리, 압둘라흐만 아빠룰, 파웨스, 모하메드, 알리 샤파르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알쿠웨이트 선수들이었고요. 이에 맞서는 카타르의 알 아라비 선수들입니다. 알리가르바, 무스타프, 알클라드, 모하메드 라마단, 자심 알바로시, 다니엘 사르치, 지니오인 부멘델, 무타신 모하메드, 사미르 알리, 이스마일 모하메드, 소구히, 사이드, 와지시넨, 오사마 자질이, 하니카이, 스칸데르 자이드, 아니스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는 카타르의 알 아라비입니다. 예, 젤리코 감독. 카타르 알 아라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양 팀의 골키퍼들의 실력도 상당합니다. 알 아라비의 제가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상대의 이 함자 마제드, 마제드 함자 골키퍼도 첫 경기 두 경기 모두 다 40% 이상의 높은 방어율을 보여줬습니다. 네, 수치를 보게 되면은 마제드 골키퍼의 선방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고요. 네, 이 선수가 상당히 길고 네. 단단해 보입니다. 네, 하체가 정말 제 머리 위에 있는 듯하게 엄청 긴 선수예요. 네, 바지를 또 저렇게 네. 당겨 입어서 예. 네. 더 길어 보이는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다리 긴 걸 좀 강조하는 게 아닐까. 네. 약간 시각적인 효과도 골키퍼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예. 자, 골키퍼가 드로 오프를 하네요. 참 특이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예, 골키퍼가 드로 오프를 하면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알 아라비 팀이 하얀색이 들어간 붉은색 계통의 유니폼, 그리고 알쿠웨이트가 하얀색에 들어간 유니폼이고요. 알라라비가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두 팀 앞선 날에도 이 색깔이 좀 비슷한 팀들이 네.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경기를 또 맞붙네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브가 퇴장이에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알라라비의 69번 하이카니에게 이브가 퇴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볼을 친다는 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얼굴을 쳤다라는 그런 판정으로 2분 퇴장이 바로 네, 주어졌습니다. 시작한 지 34초 만에 2분과 퇴장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선수들 퇴장에 조심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이번 대회 판정 기준은 네. 다니엘 사리치의 선방. 네, 각을 잘 잡고 허리 사이로 두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선방을 네. 하고 있는 다니엘 선수. 예, 네, 다니엘 사리치. 뭐 한국 팬들이 이 경기를 보고 계신다면 한국으로 치면 오영만 선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노련미가 네.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77년생. 그렇지만 오영만 선수보다 어려요. 네. 예. 많이 어리죠. 알라라비의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네, 윙에서 건드렸는데요. 일단은 미스를 불지 않았습니다. 네, 좁은 각도에서 내려오면서 까올렸기 때문에 골대 밖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네, 아니스 선수의 슈팅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알쿠웨이트의 역습 한 명이 부족합니다만 골키퍼를 빼고 암띠골 하지만 베스미스 골문이 비었어요. 시간을 다 보냈네요. 자, 공에 기름이 묻었나요? 예. 공이 바닥에서 튀어 오르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선수들이 공을 완전히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확실히 마음은 급했습니다. 네. 어쨌든 손수비 잘 해가지고 우리 네. 공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아랍 쿠웨이트 팀이 카타르 팀이 공격을 가지고 옵니다. 수비 한번 막아냈고요. 하지만 네.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한 명 부족한 상황, 엠티 골입니다. 여전히 네. 시어 득점. 피벗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비진을 끌고 와서 그걸 이용해서 24번에. 예. 와지 선수가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와지 스낸 득점. 오늘 경기 첫 득점 알 아라비가 기록을 합니다. 네, 잘 막았죠요. 예, 가운데서 단순한 파울입니다. 네, 뜨기 전에 볼만 걷어냈기 때문에 단순한 파울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알쿠웨이트가 MT골을 쓰지 않고요. 골키퍼가 벤치에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장면들이 저희 눈에 보입니다. 알쿠웨이트 가운데 압둘라흐
다시 뒤로 연결. 네. 어핑 다시 압둘라흐에게. 자 수비가 강한데요. 슛모션 다시 네. 가운데 압둘라흐. 앞선에서 잘 맞고 있어요. 출발점 포슈팅 골키퍼 타이밍 뺐습니다. 압둘라흐 알기 하라발리. 네 압둘라 선수의 득점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알 네. 아라비 팀 아, 조심해야겠죠. 네. 네. 이분 퇴장 명확합니다. 네. 정말 정확하게 봤어요. 자 알쿠웨이트의 11번 피라스 체이에프 이분과 퇴장입니다. 여기서 예 네. 뒤로 낚아챘어요. 완전히 어깨가 빠진 상태였는데 그걸 뒤에서 잡아 끌었다라는 판정으로 이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7m 드로우 득점 성공. 씨는 와지 씨는 선수의 득점. 튀니지에서 카타르로 귀한 선수고요. 카타르 대표팀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알라라비 카타르 두 골 그리고 알쿠웨이트. 알쿠웨이트에서는 양쪽 백 선수들이 롱슛이 좋기 때문에 알라라비 팀 발을 놀림이 빠른 발 놀림으로 양쪽 윙들을 먼저 견제해야겠습니다. 네, 역시 엠티 골 골문이 비어 있는 알쿠웨이트. 네, 또 연결하죠. 신중한 공격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네. 질라니 자 바운드 패스 피벗 쪽 피슬 네. 피벗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몸싸움 과정에서 아 발에 맞았군요. 발에 맞았습니다. 25번 아 오우사마 선수 발에 돌려주죠. 맞았어요. 아, 좋아요. 자 골키퍼를 속였어요. 질라니 득점. 질라니 선수 수비 공격 이쪽에 다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키퍼 반대 방향으로 속이면서 득점까지 연결을 합니다.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가 속고 말았습니다. 네. 2대 동점. 자, 알쿠웨이트가 한 명이 부족한데도요. 엠티 골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윙어쇼 네. 이번엔 놓치지 않았네요. 내려오면서 스냅을 이용한 하니카 이 득점. 네. 어깨랑 머리 위쪽으로 공략을 하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하니카이 알라라비 다시 앞서갑니다. 3대2. 자 초반부터 뭐 치열합니다. 이분과 퇴장도 하나씩 주고받고요. 네. 이제 알쿠웨이트의 퇴장을 당했던 피라스 선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피라스 선수 자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알쿠웨이트 자 움직이기 시작하죠. 좁혀 옵니다. 돌려주고 압둘라 다시 뒤로 질라니 밀립니다. 네. 지금 양 백들의 슛이 좋기 때문에 아라비 팀 끝까지 나와 있는 공을 들고 있는 선수들은 끝까지 밀고 가고 있어요. 네. 다시 뒤로 네, 압둘라 중거리 슛 또 다시 다니엘 사리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압둘라의 알그 하나만이 시선이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 런닝으로 들어와서 압둘라흐 선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 상당히 위력적이에요. 네, 이 선수 그냥 놓쳤다가는 득점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알 아라비 팀 조심해야겠죠? 네. 자 다시 한 걸음 뒤로. 역시 예상했던 만큼 두 팀 팽팽하게 초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 긴장을 또 많이 한 것 같고요. 플레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마운드 패스 발에 맞았어요. 공격권 알쿠웨이트 석공입니다. 잡고 올라가야죠. 살라흐 살라흐 알리 역전이에요. 끝까지 골키퍼를 보고서 빈 공간으로 잘 찔러 넣었습니다. 네, 역전골 만들어내는 알쿠웨이트 4대3 앞서갑니다. 자, 역시 만만치 않은 두 팀의 대결. 알라라비 스윗 파울. 네, 그 전에 예. 오버스텝 파울이고요. 지금 잘 밀려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거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네. 있고요. 아, 잘 돌아섰습니다만. 7m 드로우. 그리고 레프리 타임. 네.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가차없네요. 역시 살레오 선수. 예. 윙 선수가 작기 때문에 거기 피벗에서의 작전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피벗 쪽으로 이동을 해서 윙 쪽으로 이동해서 볼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예, 라인 안쪽에서 잡아 돌렸던 네. 살레오 알리 이분건 퇴장. 아, 막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리바운드 다시 득점. 자, 아니스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던지고도요. 행운의 리바운드네요. 예, 펄 앞에 떨궈졌고요. 네. 그걸 또 다시 슛을 던져서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4-4 동점. 카타르 알라라비 그리고 쿠웨이트 알쿠웨이트 두 팀의 맞대결. 알쿠웨이트는 한 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네, 골키퍼를 빼고 필드 플레이어가 콜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순간 21번 야쿱 바파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보내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알코에이치. 네, 주는 척하고 윙까지 예. 돌려주죠. 하지만 공간 나지 않아요. 반대편이에요. 잘 맞습니다. 윙에서 샷 득점. 아, 교체 들어간 미셸 선수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반대로 잘 넘어갔고 이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펜스 파울. 자, 다시 보는 장면 가운데 오펜스 파울이 나왔어요. 네. 건너 패스가 그 전에 미셸 선수한테 잘 들어갔어요. 자, 지금 알코에이티가 한 명이 부족한데 네. 알아라비가 계속 실점하고 역전 내줬고 공격권도 지금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네. 오펜스 파울. 자리를 잘 잡고 있었던 수비진이었어요. 네. 알코에이티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알코에이티 역시 MT 골. 골키퍼를 빼고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코에이티가 한 명이 적은데도요. 좋은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네. 자, 공격에서도 가나요? 피벗. 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상대에게 안기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파울이 먼저 선언이 됐어요. 네, 휘슬이 울린 다음에 멀리 한번 던져봤었습니다. 25번 오사마. 알라라비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분간 퇴장당했던 알코에이티의 살레유 선수는 다시 복귀했습니다. 알라라비 서로 크로스. 가운데로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밀리면서 슛까지 하지만 그 전에 휘슬. 와지스는 아쉬워합니다. 그 전에 오버스텝 파울이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곧바로 다시 알라라비. 와지 또 한 번의 휘슬. 이번에 카드. 23번 메샤리 경고를 네. 받고 있어요. 옷을 잡아당겼다는 판정으로 경고만 주어졌습니다. 메샤리 아샴마리 알코에이트 23번 선수에게 경고입니다. 오늘도 벌써 3명의 2분과 퇴장이 있어요. 가운데 쪽 오른쪽. 네, 하지만 끊어냈어요. 아, 저기서 위험했어요. 자, 이번에도 팔이 살짝 엉키면서 빠른 공격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력 있게 모하메드 선수가 상대 빠른 공격을 잘 저지했습니다. 한 점 앞서 있는 알쿠웨이트 공격권 다시 이어봤습니다. 다시 마세열 선수가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압둘라우 알카미스. 오른쪽엔 압둘라우 알그 하라발리. 조심해야죠. 다시 압둘라우 슛모션 뒤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찬스. 수비가 쫓아가 봅니다만 역부족. 그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금 뭐 득점했던 25번 오사만데 득점하고 나서가 약간 좀 문제가 있었을 뻔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보다는 너무 예. 안쪽으로 달려 들어오다 보니까는 골키퍼와 충돌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충돌이 된 거라서. 네. 네. 아. 저게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좀 짙어진다면 골키퍼에게도 레드 카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자, 이번 상황에서는 또 경고입니다. 지금 77번 선수 스칸데르 선수한테 경고가 주어졌죠. 알라라비의 77번 네. 스칸데르 경고.
앞선에서 완전히 어깨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만 주어졌습니다. 5대5 동점 알코에이치 다시 앞서가지 못하는군요. 네. 골키퍼 막아냅니다. 압둘라 알그 하라발리의 슈팅 불발. 압둘라 선수 슈팅이 좋기 때문에 완전히 붙여줘야지 돼요. 스네 선수 쪽을 잡아줘야지 됐고요. 오펜스 파울. 성급했던 알라라비. 네, 피라스 선수 오사마. 영리하게 오펜스까지 만들어 봅니다. 자, 오사마 선수가 계속해서 턴오버성 플레이, 실책성 플레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수비자가 먼저 와있다 싶으면 패스까지 연결을 해야지 되는데 아, 윈까지 크게 넘어왔고 차분하게 마무리 짓는 살레갈리. 네, 다니엘 골킵을 다니엘 골킵을 손을 내려오게 한 다음에 위로 까올렸어요. 네, 아, 그랬네요. 네. 자, 채공 능력을 보여주면서 골키퍼를 이겨냈습니다. 알라라비가 지금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가 방어율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지금. 네. 예. 득점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알쿠에이티의 힘이 느껴집니다. 6대5 네. 다시 앞서갑니다. 열렸어요. 자, 공간 돌파 수비 파울. 단순한 파울입니다. 와제시는 선수를 놔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4번 알라라비의 키플레이어 중에 하나인데 지금 패시브 선언됐고요. 네. 좁혀오면서 윙에서 다시 한번 네, 올라와서 좋아요. 득점 차분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니카이 한이 선수가 윙에서 득점력이 높은 선수예요. 지금처럼 오펜스 파울로 이어지지 말고 그 전에 빠른 윙까지 연결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한 득점까지 하는 한이 선수입니다. 네. 더 많이 그쪽으로 볼을 줘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네. 백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더 생기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네. 부분 중에 하나죠. 바운드 패스 잘 찔러줬는데 아. 완벽한 캐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잡았다는 판정. 네. 알코에이트 다시 공격권 이어갑니다. 6대6 동점에서 알코에이트의 공격. 다시 2대2 상황을. 예. 그다음에 슛. 골키퍼 다니엘 사리치 막아냅니다. 네. 하지만 곧바로 공격 진행합니다. 알코에이트 사이드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 자, 곧바로 잡자마자 패스를 연결해봤습니다. 압둘라하흐 그리고 런닝슛 다니엘 사리치 막았어요. 지금 몸에 막는 공이 많아지는 다니엘 골킵이에요. 예. 6대6 알라라비가 이번에 앞서갈 수 있는 기회. 자, 다시 물러납니다. 스칸데르. 자, 와지 스칸데르 오사마가 알라라비의 현재 백라인입니다.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요. 서서히 더 좁혀가죠. 피벗 쪽. 하지만 튕겨서 나오는 공 잡아냈고 공간이 있습니다. 윙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막아내는군요. 아, 골키퍼 알리사파르.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오우사마 레프트 백에서 흘러가면서 공을 들다 보면 윙에서 너무 찬스가 좁아지거든요. 사이로 들어가면서 윙 수비를 끌어오면서 살짝 놔줘야지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윙 수비를 끌어온다는 것, 백 선수가 그러면은 네. 그만큼의 공간이 윙에서 많이 나는 거죠. 예. 자, 6대6 동점에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앞서가는 팀이 아직 없습니다. 알코에이츠. 자, 돌면서 페인팅. 네. 2분급 퇴장이군요. 자, 목에 손이 갔다는 판정입니다. 오사마 자즈리. 크로스 상황에서 앞선에서 먼저 뚫려서 뒤쪽에서 메꿔졌는데 이 메꿔지면서 네, 페인팅 치는 과정에서 네. 뒤에서 목으로 손이 갔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분간 퇴장. 이 경기도 지금 벌써 4명의 2분간 퇴장이 나왔습니다. 양팀 모두 사이좋게 두 번씩 나눠서 2분간 퇴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6대6 동점 16분 17초의 시기 멈춰져 있고 어느 순간부터 득점도 상당히 소강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 또 골 터지기 시작하면 양 팀이 또 치고받을 수도 있고 네. 계속 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거리 슛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득점이 나왔습니다. 질런이
마렙. 지금 다니엘 골키피 따라갔는데 이 아 그쵸 이게 네. 로길로 어떻게 들어가죠?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쿠웨이티가 역전 다시 앞서갑니다. 지금 양 팀이 역전에 역전을 계속 또 주고받을 경기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네. 가운데 주는 척하면서 오펜스 파울. 오펜스 파울이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저기서 손이 맞았고요. 골키퍼가 없어요. 또 한 번 득점 사파라리. 아 알리 선수의 득점이 나왔어요. 엠티 골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골이네요. 그 전에 자그로스와의 경기에서도 한 골을 넣었고요. 또 이번에 또 한 골을 넣어 봅니다. 네. 자 골키퍼들의 득점 순위도 따로 집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네, 골키퍼들이 득점 넣는 빈도가 현대 핸드볼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었어요. 비었어요. 자 인플레이 여기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골대가 비었는데 한 골 더 추가합니다. 알리 샤파르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자 현재까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 두 골 넣은 선수가 네 명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6대 9까지 벌어집니다. 네, 팀들이 많이 엠티 골을 사용하면서 골대가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네. 잘 활용을 했던 알쿠웨이트 선수들입니다. 자 작전 시간을 알라라비가 먼저 요청합니다. 알라라비 선수들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어요. 잘 풀리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팽팽하게 주고받다가 지금 순식간에 지금 세 골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한 명이 퇴장이 당하면서 백코스 하는 상황에서 이게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골키퍼가 직접 골대 안으로 득점이 이어가면서 세 골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자 6대 9 세 골차 알코에이티가 앞서 있습니다. 알코에이티가 역시 작년에 3위, 4위까지 했던 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고 이 알라라비의 화려한 선수진도 지금은 좀 흔들리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6대 9인데요. 세 골차 알라라비 선수들이 작전 시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요.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자, 궁금한데 자 바늘사리치 골키퍼가 많이 먹기도 하고 지금 많이 맞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가 후반 중반으로 갈수록 좀 더 잘 몸에 맞는 공이 많았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네. 알리 선수, 알리 사파르 선수의 골 장면 두 골을 넣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이렇게 골키퍼들이 골을 넣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고 네. 인공과 퇴장도 많고 레드 카드도 많이 나고 있고.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대회만의 특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네. 세계 각국에서 심판들이 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바레인, 브라질, 뭐 포르투갈, 일본, 한국 다양한 대륙에서 왔기 때문에 그 심판들이 거의 동일하게 네.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도 이분 퇴장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인지해야 되고 그거에 대비한 공격 루트나 수비도 대비해야 할지 되겠습니다. 네, 서브이 사이드의 득점. 자 가운데를 파고들었어요. 네, 자. 완벽한 1대1로 슛까지 네. 성공합니다. 자 수비를 흔들어놨고 득점까지 9대7 알라라비 작전 시간 이후에 포인트를 올립니다. 자 외곽에서 상대를 좀 끌어내고 싶을 텐데요. 다시 네, 이제는 싶죠. 놓쳤어요. 자 알라라비의 득점기에 혼자 치고 들어가면서 윙 쪽으로 수비수 치고 들어가요. 골키퍼 공이에요. 네 건들지 않았다라는 판정이고요. 네. 계속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심판이 정말 단호하게 네. 골키퍼 공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스윙앤틱 바깥쪽으로 돌파해서 예. 슛까지 슛 자세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골대에 맞고 말았습니다.
자, 알쿠에이트가 또 수비를 또 잘해줬다고도 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지금 속공을 얻어맞는 과정인데도요, 포기하지 네.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파울을 안 하고 침투도로 안 주고 상대의 실수까지 유도해냈던 네. 알쿠에이트 허핑 공격으로 이제는 전환됐습니다. 두 골차 리드. 자, 숨소 바꿔보죠. 네. 자, 높은 곳이 아니라 아래쪽을 노려봤는데 수비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질라니 선수, 8번 질라니 선수는 어느 슛샷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어줘야지 됩니다. 네. 두 골 앞서 있는 알쿠에이트입니다. 서들지 않죠? 패시브는 올라와 있습니다. 패시브가 올라와 있고요. 런닝슛! 골대 강타! 리바운드의 알라라비. 높은 타점으로 이용해서 러닝슛을 수정했는데 좋았습니다. 자, 스피드 살렸고 득점까지 탄력과 힘을 골로 연결시키는 서브이. 서브이 선수 미들 속공에서 단독 드리블을 치면서 수비수 두세 명을 흔들어 놓고서 득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역시 알라라비 저력이 있습니다. 알쿠에이트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알쿠에이트가 앞서고 난 다음에 공격에 분명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알아라비가 작전 타임 이후에 또 따라붙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저지를 하는 알쿠에이트 벤치 쪽입니다. 자, 그러면서 알쿠에이트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알쿠에이트도 2승, 알라라비도 1승. 두 팀 모두 A조에서 패가 없는 두 팀인데요. 자, 이 경기에서 승점을 또 노리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지금 알라라비 팀에서는 지금 알쿠에이트의 2번 압둘라흐, 그 다음에 8번 질라니 선수가 득점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들을 지금 잘 마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쉬는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 오히려 이렇게 작전 시간이나요? 이런 시간이 우리 관중들, 특히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시간이네요. 음악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음악을 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트 안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선수들 뭐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네,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보여집니다. 알쿠에이트의 공격 작전 시간 이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상대 추격을 당하고 있는 알쿠에이트. 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실수가 많았거든요. 수비 파울. 기본은 6-0에서 출발을 하고요. 네. 좀 더 앞선에서 양백들이 많이 전진해주고 있는 수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알코이츠. 네. 자, 더 적극적인 알라라비의 수비. 자, 계속해서 지금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공을 놓친다든지요. 네. 패시 올라와 있습니다. 피버 잘 네. 도망와서 공간 만들고 득점이에요. 피라스 선수 안쪽에 빈 공간을 잘 활용해서 슛까지 연결합니다. 네, 피라스 오늘 경기 첫 득점. 알쿠에이트 그동안 득점을 못했는데요. 9점 묶여 있었던 그 9수가 깨졌습니다. 서브이 선수고요. 왼쪽에 와지, 오른쪽에 오우사마. 자, 백 선수들 키가 큰 양쪽 백입니다. 자, 윙 선수 다시 밖으로 끄집어 나온 하니. 아, 휘슬. 피벗 쪽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예. 예. 아, 서로 구두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네. 서로 잡아당기지 말고. 그렇죠. 네. 알라라비. 자, 가운데 자다리 연결됐죠? 자, 오버슛 네. 마무리됩니다. 25번 오우사마 자즈리. 센터 쪽에서 두 명의 수비를 잘 붙여줬고 그거를 이용해서 사다리 45도 각도에서 끝까지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네, 어깨가 빠져서 들어갔죠? 그렇죠. 네. 공간이 생기면 돌파하는 양팀 선수들 이번에도 득점 어김없이 이뤄냈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알쿠웨이트는 계속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 아라비 쪽에서는 계속 따라가고 있고요. 네. 두 팀 모두 A조의 강한 모습, A조에서 강한 팀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네. 자, A조 최강 팀끼리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사리치 앞으로 나면서 막아냈고 이 공이 한 번에 석공 슛 득점. 네, 한 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네. 골키퍼를 속이고 득점까지 연결하네요. 아디스 득점 좋아하는 사리치 골키퍼. 자, 그리고 실점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알리 선수가 몸을 쭉 펴는데요. 엄청 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팔 길이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동점을 내주고 맞는 알쿠웨이트 알라라비는 동점을 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동점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지금 다니엘 선수가 먼저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득점까지 연결하는 아니스 선수였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정말 오펜스 파울이에요. 정말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 중요할 때 네. 중요한 지점 동점을 만들어야 내야 되겠다는 시점에서 네. 네, 막아내줬고 이번엔 또 공격권까지 가지고 오는 알라라비 역전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신중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알라라비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은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대 10 동점. 첫날에는 많은 득점이 나는 경기도 있었고 물론 기량차도 있었습니다만 네. 선수들이 가볍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정말 더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하고요. 네. 네. 실점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어버슛. 들어갔네요. 자, 너무 높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니스 선수가 정확하게 득점으로 꽂아넣었습니다. 네, 역전. 굴곡선이 아주 크게 골대까지 들어가서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네. 굴곡이 아주 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그 네, 각이요. 그것도 기술이네요. 네, 뚝 떨어지면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10대 11. 결국 알라라비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압둘라흐 선수가 교체되고요. 파워에즈 선수가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알코이트는 10점에 너무 오래 묶여있고 상대에 계속 이번에 실책이네요. 자, 달립니다. 드리블하면서 달려서 쇼페 들어오면서 옆으로 떨궈 준 공. 하지만 그 전에 파울. 네. 그 전에 오른쪽 윙 17번의 선수가 무타심 선수가 비어있었는데 그걸 네. 못 봤어요. 공격하는 입장 그리고 저런 속공 상황에서는 파울 당하는 게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확실하게 쉽게 마무리 줘야죠. 마무리 해줘야 되는 네. 알라라비 팀입니다. 아, 피벗 뚫렸네요. 파운드패스 잘 들어갔고 마무리 해내는 모하메드 라마단. 이집트 국가대표팀 출신의 경험 많은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자리를 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캐치까지 안전하게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자, 키는 그렇게 큰 피봇은 아닌데 네, 지금은 자리를 잘 잡고 있었어요. 예. 12대 10. 전반전 3분 남아 있습니다. 알라라비 페이팅 조심해야죠. 슬컬. 지금 점프를 뜨는 과정에서도 25번 오우사마 선수가 쓰는 손을 완전히 잡았어요. 네. 슈팅까지 연결을 안 됐죠. 네. 하는데요. 각이 없었습니다. 네, 사각으로 사리치. 저렇게 있을 때는 그냥 둬야지 돼요. 골키퍼한테 맡겨야지 되겠죠. 네. 다니엘 사리치가 잡아냈고 공격 빠르게 연결. 네. 한 점 더 도망가는 알라라비. 이번에도 모하메드 라마단 석공까지 가담해줍니다. 13대 10. 순식간에 세 득점을 달아나는 알 아라비 팀입니다. 네, 저력이 있어요. 네, 타이밍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잔잔하다가 한번 몰아칠 때는 확 몰아치는 그런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네. 자, 알쿠웨이트는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야 되겠습니다. 세 골 차입니다. 이렇게 강한 팀을 상대로 세 골 차는 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거리 슛 잘 꽂아 넣었습니다. 네. 질라니 말레프. 질라니 선수 오랜만에 중거리 슛은 나왔죠? 네. 질라니 선수가 위력적인 슈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력적인 슈팅을 잘 막고 있는 알 아라비 팀입니다. 지금 네. 한 점을 주긴 했지만은 지금 이런 개인 능력이 뛰어난 알쿠웨이트 팀을 잘 막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짝 접촉이 있었던 장면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계속 인플레이 시키죠. 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알 아라비의 공격
두 골 앞서 있습니다. 13대 11. 자, 돌파를 해봤습니다만 파울이 먼저예요. 네, 와제시는 파울. 브레드로우 다시 왼쪽으로. 자, 가운데 피벗 피었어요. 네. 골 결정력 완벽합니다. 모하메드 라마단 연속 득점. 네, 보는 눈도 빠르고 지금 상대 수비가 대각을 나온 순간에 뒷공간이 비었거든요. 그거를 네. 잘 찔러줘서 모하메드 선수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세 골차. 이제 전반전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알코이티는 60내기보다는요 한 골 그리고 하나 막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서 득점까지 성공하며 후반전을 맞이해야 되는 알코이티. 자, 알라라비도 네. 여차면 나가서 우리도 득점을 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렇게 끝까지 파울해지는 수비, 정면에서는 저런 파울 적당합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안 하면 더 이상합니다. 네, 피벗 선수 자, 원하는 캐치 잡아냈어요. 마무리 알쿠웨이트 득점 11번 피라스. 네, 자, 어려운 2초 캐치를 남았는데요. 했고요. 던져야 돼요. 슛 막아내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14대 12 결국은 두 골 차로 전반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알라라비 선수들이 좀 끌려다니는 양상도 있었습니다만 네. 앞선 채 마무리했습니다. 알라라비 입장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사파리 알리 선수가 두 골을 골대에 넣으면서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 완전 바꿨거든요. 전환을 했는데 이거를 알라라비 팀에서는 착실하게 한 골 수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골키퍼 골키퍼 다니엘 선수의 선방을 이은 석공에 착실한 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득점 동점에 이은 또 골스타를 두 골을 벌려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알코에이티도 마지막에 득점을 하면서 두 점 차로 좁히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코에이티 네. 입장에서는요. 자, 후반전 두 팀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지요?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3척입니다. 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 받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여행.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입니다.
네, 다시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일수로 대회 3일째고요. 오늘 대회 두 번째 경기 A조 경기로 오늘 경기 중에 두 번째 경기 A조 경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라라비 알쿠웨이트 두 팀의 맞대결이고요. A조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된 두 팀인 만큼 서로 치열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지금 양백에서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을 알라비에서 수비에서 강력하게 그 발을 묶고 있거든요. 예. 이 점이 조금 알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다니엘 골키베 선방에 이은 석공 이게 벌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키퍼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동작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양팀 골키퍼가 그런 속공 연결을 상당히 또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기 흐름이 바뀔 때 선방, 이 선방이 경기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요. 자, 경기 흐름이 안에서 완전히 넘어가거나 또 완전히 또다시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서로 거의 뭐 팽팽하게 맞서 있었던 그런 모습. 개인적으로는 알쿠웨이트가 좀 실수가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수 이후에 석공을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 동점 그 이후에 역전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쿠웨이트의 알리 사파르 선수가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골키퍼인데. 그때까지는 흐름이 좋았어요. 아마 지금 이번 대회 골키퍼 중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3득점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는 두 득점을 한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서로 보기 좋은 장면이에요. 저렇게 신체 접촉이 있고 난 다음에 서로의 아쉬움,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들 표현력은 정말 중동 선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표현력에 있어서는 좀 약해요. 남자들이 특히 더.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밖에서 다 친한데. 네, 맞습니다. 코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을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분석, 전반전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렸고요. 카타르의 알라라비에서는 피벗 플레이어죠. 8번 모하메드 라마단 선수가 3골로 가장 많은 득점. 그리고 윙 선수입니다. 레프트 윙 아니스 선수도 3골로 함께 해주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두 골씩 나눠서 득점을 해주고 있고 알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라니 마레프 선수가 3골로 가장 많은 득점. 나머지 선수들이 두 골씩 골키퍼까지 두 골씩 고르게 득점을 하면서 이 경기를 치러가고 있는 알쿠웨이트입니다. 자, 두 팀의 막상막하의 대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자 하는 이 의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두 팀의 모습인데요. 자, 두 팀의 모습은 잠시 뒤에 후반전으로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 받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다시 삼척실내체육관입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대한민국 삼척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경기를 수록 대회 3일째 조별 리그가 계속 치러지고 있습니다. A조 5개 팀 그리고 B조 6개 팀이고요. 지금은 A조의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이 경기 다음부터는 이제 B조 경기로 오늘 또 돌입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알쿠웨이트와 알라라비 두 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알라비가 먼저 공격을 하고요. 알쿠웨이트가 먼저 수비하는 후반전입니다. 네, 전반 후반전 이후에 알라비 팀이 두 점을 득점으로 올리면서 네. 앞서갔거든요. 후반전에 이어서 이 기세를 이어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라비의 첫 공격 득점! 자, 이거는 이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이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네, 그 전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이 움직였고요. 예. 앞에 브로킹을 위해서 거기 세 명의 수비가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뚫어냈습니다. 와지시넨의 득점. 후반전 득점으로 산뜻하게 출발하는 알 아라비 카타르입니다. 알쿠웨이트. 자, 알쿠웨이트도 실수가 나왔어요. 이 실수가 전반에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놓치지 않고 석공 런닝샷 마무리. 아니스. 자, 정말 위력적인 윙어고요. 네. 네. 알라비 팀에서는 수비 자체가 많은 움직임은 없지만 순간적으로 움직여야지 될 때 딱 움직이면서 상대의 미스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득점까지 연결하는 알라비 팀입니다. 네. 자, 알라비 네 골차 리드입니다. 자, 알쿠웨이트는 상대 전력을 감안했을 때 스윙인 팀 끝까지 패스 가야죠. 연결. 윙에서 네. 슛 득점. 이번엔 먼 곳을 잘 보고 정확하게 던져놨던 살레갈리. 네, 밀어 각쪽으로 완전 꽂혔어요. 예. 네, 완전히 팔을 빼서 스냅을 이용한 슛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의 플레이들이 점점 더 재미있는 모습들로 좋은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지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선수들도. 네, 맞습니다. 네. 예. 퇴장. 바로 이분과 퇴장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심판이 저렇게 이분과 퇴장 안 주고 모일 때마다 긴장이 돼요. 주어질 자, 것 같아요. 카드를 올릴 것 같습니다. 레드 카드가 이 경기에서도 놔두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알쿠웨이트의 지금 23번 선수 메샤리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메샤리 선수에게 레드 카드. 이 경기 더 이상 뛸 수 없는 실격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소부이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사이에 이 자세가 좀 낮아졌는데 예. 낮아진 게 목 쪽으로 손이 갔다라는 그런 판정으로 메샤리 선수가 레드 카드를 받고 말았습니다. 소부이 사이드 선수는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워하면서 네. 자, 저렇게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이 팔 쪽에 맞았을 때 이게 또 근육 그리고 뼈가 또 단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선수들 코뼈가 내려앉거나 네. 출혈이 있거나 네, 또 충격도 상당히 네, 클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손이 그쪽으로 네. 갔다 보니까 코뼈까지 난 것 같아요. 자, 일단 소부이 선수는 벤치로 좀 나와 있어서 쉬었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메샤리 알샤마리 선수는 완벽한 퇴장 실격이 선언됐습니다. 알쿠웨이트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알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예. 지금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한 명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네. 한 명을 잃었습니다. 가용인원 하나를 잃어버린 알쿠웨이트 그리고 이분간 한 명이 네. 부족합니다. 없어요. 인플레이. 네, 하지만 슈팅 메이드 확실히 네. 시키지 못했습니다. 각을 잘 잡고 나온 마제드 선수입니다. 네. 자, 이 불행 중에 쿠웨이트 알쿠웨이트 팀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게 기회가 될지 독이 될지 이 네. 선수들이 조금 더 이거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팀이 하나로 뭉쳐지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모습이 알쿠웨이트에서 나와야 되겠고 알라라비는 자비 없이 확실하게 끌고 네. 가야 되는데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알퀘이키 질라니. 네, 크로스 주는 척 하면서 본인이 때려보는 질라니 선수. 예. 네, 골킥 파까지 속였습니다. 14대 16. 자, 알퀘이키가 점수를 좁힙니다. 알퀘이키가 점수를 좁히면서 14대 16입니다. 왼쪽 윙에서 네, 막아냈죠. 슈퍼 세이브. 마제드 선수 두 손을 네. 바짝 갖다 대면서 확실하게 선방합니다. 마제드 함자 슈퍼 세이브. 자,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샤우팅 팀에게 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레드 카드 받았던 것들이 조금씩 네. 잊혀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팀들이 더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마제드 함자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잘 막았는데 자 이번에도 후반전에 들어와서 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예. 공격자가 손을 끼지 말라는 그런 예. 구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비가 잡기도 했지만 공격자도 네. 수비수의 발을 팔을 네. 예. 끼면서 돌아갔었습니다. 뒤로 왼손에서 다시 크로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가운데서 압둘라흐 열치 않아요. 패시브 올라왔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한두 번의 패스 안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올라가야 돼요. 윙에서 네. 슛득점. 마지막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알라라비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했던 알쿠에이트 야쿱 아빠스. 자, 순간적으로 네. 공간을 완전히 많이 주고 말았어요. 뭐 역시 2018년도 4위인 팀만큼 예. 이 어려울 때 한 골 한 골씩 해내가는 팀다운 강한 몸매를 보이고 있어요. 예, 정말 약팀들은 이런 상황들,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면 네,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점을 따라가는 알쿠에이트입니다. 한 점 차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수비도 상당히 견고해졌습니다. 한 명이 많았던 알라라비가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모두 다 종료. 자, 부딪혔던 22번 서브이 선수는 코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스윙. 자, 파울 네. 신경전입니다. 앞선에서 잘 막고 있는 알쿠에트 선수들. 네. 수비 좋아요. 다시 한번 가운데로 이동. 슛모션. 골키퍼 또 한 번 선방. 마제드 함자. 네, 연속 3개의 마제드 선수 선방하고 있어요. 네. 전반전에 뛰었던 알리사파르 선수는 공격수라면 네. 이 선수는 정말 진짜 더 많이 막아내면서 네. 후반 초반 팀의 위기에서 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네. 15대 16. 한 점 차. 다시 한번 동점 기회 알쿠에이치. 높은 체 공격 하지만 다니엘 사리치 속지 않았습니다. 알라라비 빠르게 공격. 네. 상대 수비 정비 되기 전에 득점. 모하메드 라마단. 백코트 하는 상황에 교체 선수가 있다 보니까 중앙에 지금 찬스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고 있는 아라비 팀입니다. 네. 그리고 모하메드 선수가 그쪽으로 잘 속공을 뛰고 있어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속공은 뭐 윙플레이어나 빠른 선수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피봇도 같이 뛰어주고요. 네. 예, 달리는 피봇이 상당히 위력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총 양위랑 피봇이랑 같이 뛰어줘야지 예. 찬스가 났을 때 또 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좋았죠. 자, 리바운드. 완벽한 찬스예요. 아, 알라라비도 정말 강하네요. 이번에도 몸을 날리면서 수비에서 하나 건져냈고 득점까지. 네,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알 아라비 팀입니다. 지금. 네. 이니스 선수, 아니스 선수는 정말 길을 잘 파고들고 네. 득점. 카타르를 홀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방송인 이메리시죠. 예. 이름 확인했습니다.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름을.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 네. 알쿠에이트 아침 방송 저녁 방송에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명 골키퍼를 빼고 지금 7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코트 안에 들어가 있죠. 아, 비었어요. 끌어냈고 골문이 비었는데 먼 거리에서 점프슛 득점.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오는 알 아라비. 한희 선수 손수비에 이은 골대가 비어있는 걸 보고 바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예. 한희 선수가 그것도 점프해서 네. 강하게 뿌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옵니다. 이게 똑같이 득점이 들어가는데 저기서 강하게 넣느냐 아니면 포물선을 크게 그리면서 넣느냐에 따라 느낌이 또 다른데요. 맞습니다. 강력하게 네. 골망을 거두르는 게 다시 알 아라비 쪽으로 뭔가가 힘이 나는 그런 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저렇게 에너지를 뿜어내나요? 네. 알쿠웨이트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실격당한 다음에 그 분위기를 잘 수습했고 오히려 분위기를 더 가지고 오는 느낌이었는데 네. 역시 알 아라비가 무서운 팀, 경험 많은 팀들 그리고 이름 있는 선수들이 많은 그런 팀들의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수들의 이름값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추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알 아라비 팀. 대단하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수비 다음에 멀리서 점프슛 그대로 꽂혀서 들어갔습니다. 알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좀 더 추격을 하고 싶은 마음에 골키퍼를 빼고서 7명의 선수를 코트 안으로 필드 플레이어가 들어가서 플레이를 돌리는데 이거를 또 역으로 이용한 알 아라비 팀입니다. 네, 엠티 골. 네.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데 공격수를 한 명 더 투입하면서 7명의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알쿠웨이트인데요. 자, 이번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골문은 비어 있습니다. 7명의 공격 수적 우위. 이게 잘못하면은 상대 역습으로 예. 바로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공격수들이 엉키는 경우 오히려 네. 공격수가 수비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드로우 알쿠웨이트. 자, 9m 라인 밖으로 벗어나야죠. 이쪽 백에서 점프슛 천장까지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네. 높이 떠오르는 공 리바운드 싸움. 킥이 선언됐어요. 자, 결국 알쿠웨이트 발에 맞았습니다. 두 선수의 신경전. 그냥 구두로 주의만 주고 있어요. 예. 자, 약간 알쿠웨이트가 여기서 발에 맞았는데 발에 맞았다고. 네. 예. 지금 7명의 알쿠웨이트 플레이어가 필드 플레이어가 들어와 있는데 양쪽 예. 백 선수들의 슛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끌어당겼다는 지금, 판정 네.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2분간 퇴장을 당하는 알아라비의 24번 와지스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알아라비는 수비할 때 5명이고요. 네. 자, 알쿠웨이트는 일단 골키퍼를 넣고요. 6명의 네. 공격 한 명만 유리하게 갑니다. 자, 여기서 굳이 7명이 있다고 유리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허핑. 쓰는 팔을 끌어당깁니다. 빠른 패스워크로 윙까지 연결해서 윙에서 득점이 이루어져야지 되거든요. 네. 지금 롱슛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선에서는 계속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롱슛을 계속 노리고 있고요. 네. 2분간 퇴장 주는데요. 위기예요. 자, 상당히 아쉬워하는 알라라비 선수들인데 자, 여기서 알쿠웨이트의 8번 질라니 선수가 통증을 호소를 한번 했었고 네. 2분간 퇴장을 당하는 모하메드 라마단. 네, 십자세에서 이 몸통을 가격했다라는 그런 판정으로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저기가 좀 상당히 또 강하게 쳐버리면 또 충격이 또 가해지잖아요. 손이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 네 명밖에 없어요. 네, 연결해야죠. 쉽게 가야죠, 알쿠웨이트. 네, 득점합니다. 왼쪽까지 성공합니다. 예, 득점 만들어냅니다. 야쿰 선수 예, 머리 야쿰 위쪽으로 강하게 공략을 하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후반전에만 두 골. 알 아라비는 두 명의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네 명의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골키퍼를 빼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네. 시간을 벌어 봐야겠죠. 네. 그리고 22번 서브이 선수는 맨투맨 마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격해져요. 경기가 격해져요. 2분간 퇴장.
자, 알쿠에이티 아쉬워합니다. 야쿱 아파스 2분간 퇴장 곧바로 당합니다. 자, 이번에 사실 알아라비의 22번 소부이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게 네. 여우 같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야쿱 선수가 신장이 작은 선수가 소부이 선수를 막다 보니까 네. 이 손이 그쵸? 지금 사실은 이 네. 가슴 쪽에서 끝이 났는데 맞습니다. 같이 자, 여튼 예, 상당히 수가 좀 높은 한수비예요. 네, 서브이 선수가 맞습니다. 네, 수가 높았던 서브이. 자, 퇴장 나간 선수가 양팀 합쳐 3명입니다. 연결하고요. 자, 두 발로 네. 점프 그리고 몸을 날리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하니카이. 6미 가까이 붙어 들어오는 공을 두 발 점프 슛으로 이용해서 골키퍼를 정확하게 보고 허리 사이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6대 20. 자, 알쿠웨이트 골키퍼를 뺐죠. 다시 엠티 골. 필드 플레이어 6명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비는 4명밖에 없는데요. 가볍게 네. 가야죠. 하지만 다니엘 사리치 슈퍼 세이브. 자, 그리고, 네, 그리고 가볍게 들어갑니다. 올때 맞고 들어갑니다. 25번 오사마 자즈리. 자즈리 아주 먼 거리 장거리 슛이 터졌습니다. 자, 정말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 아마 방어율로는 본인 네. 명성이 맞지 않을 텐데 결정적일 때 네, 팀의 위기 때 이걸 기회로 바꿔버리는 다니엘 골키퍼입니다. 예, 파울로 끊는 오사마 상당히 전투적인 전사의 이미지. 그리고 알라라비는 퇴장라인 있던 선수들이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알쿠웨이트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쿠웨이트도 한 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골키퍼를 뺀 상황 6명 필드 플레이어는 똑같습니다. 골문이 비어있고요. 스윙 페이팅 자 연결해줬고 네. 다니엘 사리치 다니엘 너무 아쉬움을 네. 표시해 보이네요. 두 선수가 정말 아쉬워해요. 네. 와, 예. 저희 카메라 감독이 네. 정말 멋지게 잘 잡았어요. 그림을 다니엘 사리치 선수의 아쉬워하는 장면 생생하게 잘 담았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선방에 이어서 그거를 그냥 잡았더라면 네. 리바운드를 이건 해줬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21번의 소부이 선수 그랬으면 좀 더 확실하게 상대 길을 꺾어 놨을 네, 것 맞습니다. 같고 그러나 이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가 뒤에서 막는 것도 그렇지만 선수들을 리드해 나가는 느낌 네. 여유 있게 선수들을 네, 다독이면서 또 동료할 때 동료하는 느낌. 골키퍼의 역할을 제대로 맞아요. 보여주고 뒤에서 있습니다. 뒤에서 골키퍼 그렇게 해준다면은 이 필드 선수들한테 힘을 줄 수도 있고 예. 또 정신을 차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습이 좋아요. 자, 하지만 뺏어내서 앞으로 연결 또 한 번 석공 기회 성큼성큼 오면서 슛 득점. 서브이 선수의 득점. 아, 이 선수 정말 노련하고요. 네. 자. 핸드볼 IQ가 상당히 높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소울 선수 앞전에 미스를 예. 만회한 듯한 이런 득점까지 연결하네요. 그렇습니다. 여섯 골 차로 도망가는 알 아라비 카타르 팀입니다. 자, 알 아라비가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퇴장. 네, 이번에 퇴장입니다. 정말 이번 대회는 퇴장 나갈 것 같으면 정말 퇴장을 다 시켜요. 네. 웬만하면 1대1 페인팅 상황에 어깨가 일단 빠졌거든요. 예. 그걸 빨리 그냥 놔주면 되는데 끝까지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 퇴장이 선언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알라라비가 다시 한번 2분간 퇴장. 알라라비만 오늘 2분간 퇴장이 5개입니다. 그리고 양팀 합쳐서 2분간 퇴장만 8개. 윙에서 흔들었습니다만 네, 막아냅니다. 리바운드까지. 다니엘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선수들의 허슬 플레이. 아, 대단하네요. 알 아라비 집중력이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 정말 선수들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뭐 경기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저렇게 분위기를 허슬 플레이로 바꿔온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이빙하면서 사이드 아웃 될 수 있는 볼을 잡아냈다는 것도 선수들이 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알아라비가 득점을 하게 되면
아. 예. 예. 왜 이분과 퇴장을 안 주느냐. 하지만 심판은 너무 쉽게 넘어지지 마라. 네.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16대 22 6골 차. 알 아라비 카타르. 바깥쪽. 아, 먼저 네. 오버스텝 파울, 그다음에 착지로 보여주는 심판의 시그널입니다. 네. 모든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알라라비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알라라비는 지금은 또 시간을 또 잘 보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패시브도 안 올라왔습니다. 아, 블락슛! 발에 맞았다는 네. 판정. 브록 이후에 킥을 했다라는 판정이 났죠. 네, 골문이 비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선수들이 교체가 원활하지 못했고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 볼을 뿌렸던 알코에게 32번 압둘라 흐만 득점 성공입니다. 17대 22. 자, 알 아라비도 확실하게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지 못했습니다. 네. 17대 22. 그리고 후반전 남은 시간 15분입니다. 아직까지 아라비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15분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추격할 수 있는 알쿠웨이트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가운데 알라라비 서브이 선수가 윙까지 연결됐고 올라왔는데요. 막았어요. 네. 자, 마제다 함자 막아냈고 속공으로 나갑니다. 상대 수비 전열 가다듬지 못했고 가운데 가운데서 단순한 파울이에요. 자, 선수들이 서로 일으켜주는 것 같긴 하는데 네. 일으켜주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싸우는 것 같죠? 여기서 수비를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 기회를 못 살린 알쿠에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저기서 7미터 도로라도 얻어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또 알 아라비 선수들이 요령 있게 수비를 잘해놨습니다. 네. 노련미가 보이는 알 아라비 선수들입니다. 네. 참 핸드볼 종목만큼 또 이 구력을 노련미를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인데. 네. 오! 이브가 대장. 아니스 이브가 대장입니다. 네, 92번. 아니스 선수 몸이 벌써 돌아갔는데 그걸 네. 끝까지 잡고 있다 보니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몸이 돌아갔어요. 이 경기도 2분간 퇴장이 지금 9개 나오고 있습니다. 실격 빼고요. 네. 앞선 경기 오늘 첫 경기에선 12개의 2분간 퇴장이 나왔는데 레드 빼고 레드 네. 카드 빼고요. 이 경기도 9개째입니다. 네, 잘 봤어요. 아, 가운데 뚫어냈습니다. 알코에이트의 14번 앞전 하크의 득점. 네, 그 전에 메샤리 선수의 깊숙이 바운드 네. 패스 잘 들어갔어요. 18대 22, 4골차. 아직까지 사정권에 두 팀이 서로 물려 있습니다. 지금 알쿠에트 선수도 알아비 선수가 한 명이 퇴장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완벽한 수비 후 석공에 이어간다면은 쉬운 득점으로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아비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수비가 필요한데요. 레프리 타임. 2분간 퇴장. 오늘 경기 8번째 2분간 퇴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10번째 2분간 퇴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상당히 크게 넘어졌어요. 지금 자 벤치에서 의료진들을 좀 부릅니다. 자, 아직까지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브라질의 마네제스 아이레스 그리고 피토 아파레시도 심판. 일단은 넘어져 있는 부상당한 선수를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알라라비 카타리 25번 오사마 선수는 일어났고요. 예. 7미터 드로가 전환됐고요. 네. 따로 가중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나요? 네, 내려지지 않았네요. 네. 자, 일단은 가중 처벌이 내려지진 않았어요. 본부석과 연결 안 됐는데. 지금 숫자를 세고 있어요. 네, 지금 예. 그렇죠? 처음에는 예. 한 명의 퇴장 선수를 지금 선언했는데. 자, 예, 그 시그널이 맞지 않았습니다. 알쿠웨이트에서 2분간 퇴장을 당했다고 심판 시그널이 저는 나온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 자,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어떤 선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윙 플레이어 네. 21번 선수가 얼굴 쪽으로 과격을 했는데 또 심판이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한 명은 네. 나가게 됩니다. 질라니 선수가 2분간 퇴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7m 드롭까지 선언됐습니다. 자, 질라니 2분간 퇴장. 7m 드롭 성공하는 넘버 24번 와지시넨. 자, 10번째 2분간 퇴장 오늘 경기. 거의 정 경기를 한 명, 퇴장 다섯 명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많이 뛰고 있어요, 코트에서. 예. 단순히 비교하면 경기 시간이 60분인데 네. 10개만 나와도 20분이 시간이 빠지잖아요. 네, 단순히 맞습니다. 계산을 하면 40분만 풀멤버가 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반대편 넘어왔어요. 시험 네. 득점. 타이밍을 뺏은 후 머리 쪽으로 빠르게 공략하는 살레우 선수. 살레우의 후반전 네. 첫 득점 오늘 경기 다섯 번째, 네.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넉점 차. 양 팀 모두 2분간 퇴장이 한 명씩 있는데요. 알 아라비의 2분간 퇴장 선수가 먼저 복귀를 하겠습니다. 아니스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자, 수적인 위 알라라비 가볍게 윙으로 연결 하지만 어렵게 잡았습니다. 다시 뒤에서 공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알라라비. 그러나 직접 슈팅 무리였습니다. 너무 무리한 슈팅이었어요. 예, 지금 한 명이 많은 상황에서는 네.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두 명을 모아놓고 사다리 패스를 이용해서 윙까지 완전한 찬스를 만들었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알쿠웨이트 다시 공격권 가지고 있고 퇴장당했던 알쿠웨이트의 8번 질라니 선수는 이제 곧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벗쇼 선수 걸렸어요. 자, 그대로 던집니다. 그대로 아, 골대 바깥으로 넘어가네요. 골대 위에 살짝 걸렸습니다. 아, 예. 7m 들어오군요. 이번에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방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심판의 판정은요. 수비자가 완전히 건들지 않으면 골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득점이 안 돼도 7m가 선언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네. 지금 상황은 거의 노마크 찬스, 네, 6m 라인 앞에서 노마크 찬스와 같다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슈팅은 7m 드롭. 저게 또 30초 룰로 또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경기 종료 네. 30초 전에는. 자, 7m 드롭입니다. 24번 와지 선수가 준비합니다. 들어갔네요.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와지 신앤. 네, 와지 선수 오늘의 6득점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예. 제가 책에서만 봤던 장면들을 핸드볼 공부하면서 자, 그런 장면들이 이번 대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춤했고요. 돌파됐는데 네. 자, 본인 직접 갔으면 어땠을까? 네. 방향이 네. 골대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앞에 상을 못 봤어요. 예. 트리 파울. 네. 알코이트 두드려 봅니다만 알아비의 수비 쉽지 않습니다. 네. 한번 파울. 마지막 순간에 쓴 손을 잘 잡아줬어요. 네. 단순하게 가면 쉽지 않죠. 네. 네. 특히 뭐 수적이 우위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 달려들어오는데 놓쳤어요.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알아비 왼쪽으로 길게 역시 아니스가 합니다만 슈퍼 세이브를 만들어냅니다. 골키퍼 마세드 함자. 지금 속공 상황에서 아. 네, 바깥으로 너무 흘러가면서 던졌기 때문에 골키퍼를 몸이 완전히 일어나시지 못했어요. 네. 서지 못했기 때문에 골키퍼의 선방 마제드 선수. 아.
자, 마세드가 한 번 더 선방을 보여주면서 자, 알쿠에이트 남은 한 10분도 되지 않는 9분 조금 넘는 시간. 네. 자, 에너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아라비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알아라비의 작전 시간 다섯 골차 알라라비. 자, 여기서 또 도망가면서 후반전 승리로 가져가고 싶을 텐데 알라라비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요. 네. 네, 이 경기 승리하게 되면 2승째. 알쿠에이트는 네. 벌써 2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네. 득점률을 봤을 때는 자그로스를 상대해서 40골을 넣었기 때문에 득점력이 아주 강한 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뒤에 무슨 다니엘 선수 같은 골 그 노장의 선수 노련미가 있는 선수로 인해서 팀 전체를 다 운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위기의 상황에 또 강하고 네. 또 밀 수 있을 때 또 뒤에서 또 힘을 내서 또 밀 수 있는 힘이 강력해 보입니다. 네, 허슬 플레이가 또 나올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나오고요. 네. 자, 강한 모습 알라라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골차 리디. 자, 이 리디를 확실하게 지켜가고 싶은 두 번째 작전 시간 알라라비에서 요청이 됐고요. 자, 이제 선수들이 다시 코트로 다 돌아왔습니다. 네, 약 10분 채 안 남은 시간에 알쿠에트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를 하나 막고 그 다음에 공격권을 얻어내야겠죠. 그렇습니다. 19-24 작전 시간 이후에 알아라비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아니스 가운데로 돌아와 있습니다. 다시 뒤쪽 밀렸습니다만 자 다시 좁혀 들어갑니다. 크게 돌아오면서 슛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한희 선수가 왼쪽에서 크로스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득점력이 좋은 선수예요. 네. 슈팅이 뿌리는 슛이 엄청 강력합니다. 스피드가 네. 흔히 핸드볼인들은 볼살이라 그러죠. 스피드가 네. 상당합니다. 네. 네. 지금 마제드 선수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스피드로 뚫어냅니다. 네. 여섯 골차 작전 시간이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알코에이트 물러서면 안 되죠. 네. 하지만 빗나갑니다. 자, 알라라비의 수비가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알코에이트 선수들은 양백에 롱슛이 좋은데 이거를 슛 전에 어떠한 플레이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발빠른 수비로 그 앞선에서 다 차단하기 때문에 슛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못하게 하는 알라라비 팀의 수비진입니다. 수비가 또 노련하게 또 잘 맞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빠르고 강한 것도 있지만 자 알쿠에이트 선수들 여섯 골 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바로 들어갔죠. 자, 미스 나왔어요. 알라라비 알쿠에이트 앞에 봐야죠. 힘을 내나요? 자 빠르게 한번 넘어와 보는데요. 자 상대 수비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스윙 페인트에 이어서 슛 하지만 오버스텝. 벌써 반대편에 예. 오른쪽 위기에는 찬스가 나 있었거든요. 왼쪽에 수비진들이 다 몰려 있는 상태에 패스원만 빨랐더라면은 오른쪽 윙까지 찬스가 났을 텐데 예. 좀 아쉽죠. 아쉽어요. 예, 아쉬워요. 질라니 선수의 네. 아쉬운 플레이. 이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면은 네. 보는 저희도 재미있거든요. 네, 예. 한번 찬스가 봤는데 그게 타이밍이 늦어버리게 되면은 또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선수들의 뭐 호흡이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네. 연습의 결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막아내는 마제드 선수. 예, 마제드가 한 번 더 막아줍니다. 자, 필드 플레이어 빨리 추격하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여섯 골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섯 골차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알쿠에이트 또 승부를 걸고 있어요. 골키퍼를 네. 한 명 빼고 필드 플레이어를 한 명 집어넣고 있습니다. 7-6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이은 그리고 골문 비었어요. 바로 비었어요. 던질 수 있죠. 바로 던질 수 있는데 아. 자 앞으로 연결해줬고 그리고 슈팅을 만들어내는 하니 카이 선수입니다. 자 핸드볼은 저런 상황에서 드로인 라인을 밟고 네. 드로인에서도 바로 네, 득점으로 연결할 네. 수 있잖아요. 중간에 한번 거쳐서 득점으로 연결해냈고 그리고 7점 차가 됐습니다. 자 알코에이트가 마지막 적중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미스가 역으로
실점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골수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네. 더 늦게 되면 이 추격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또 알코에트 입장에서는 이거를 빠르게 미스를 유발해서 석공까지 가야지 되기 때문에 5-1 수비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 이 작전이 잘 통해서 또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알코에트 같은 경우에는 2승을 먼저 했습니다만 지금 네. A조 알라라비도 강하고 그리고 앞선 경기죠. 알샤르자도 네. 상당히 승리를 또 거뒀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콜딕실에 의해서 이 4강 진출이 네.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골을 리드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요. 예. 더 낼 수 있는 만큼 더 내야지 됩니다. 그렇죠.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더 낼 수 네. 있을 만큼 내야 되고 알코에이트 입장에서는 좁힐 수 있는 만큼 맞아요. 더 좁혀야 되는 그런 조별리그입니다. 네. 또 비슷비슷한 강한 팀들이 모여 있을 때는 더더욱 더 골 하나에 울고 웃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알코에이트 실수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네. 서둘지 않는 알라라비. 아, 이분한 퇴장이에요. 예. 자, 지금은 정말 영리하지 못한 플레이였습니다. 알쿠에이트의 21번 야쿱 아빠스 두 번째 이분간 퇴장 본인의 중간중간 추격을 하다가 이런 제동들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 정말 퇴장을 안 당할 수 있는 이런 좀 행동들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너무 쓸데없는 행동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수비를 강하게 하다가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요. 네. 정말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쓸데없는 행동. 네. 숙소까지 차 타고 못 가는 행동이에요. 걸어가야 되는 행동입니다. 뛰어가야죠. 예, 뛰어가야 돼요. 자, 마제드 함자 선방이 나왔습니다만 또 나가는 패스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자, 뒤에선 정말 마제드 함자 열심히 막아주고 있는데 네. 자, 필드 플레이어들이 다시 한번 집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을 잘 좁히면서 예. 발을 이용해서 막아내는 마제드 골키퍼입니다. 7점 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도 2분간 퇴장은 11번째 나왔습니다. 자, 약간 스텝이 좀 애매했는데 네. 자, 알코에이트의 네. 득점 수위 페인팅을 이용해서 바깥쪽 45도 슛까지 연결을 합니다. 네, 6골 차 남은 시간 이제 4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알코에이트 한 명이 부족합니다. 야쿱 선수가 조금은 아쉬운 반칙으로 2분간 퇴장 벤치에 물러나 있습니다. 자, 공간을 활용했습니다만 마제디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리바운드 따내는 알코에이트. 자, 앞으로 네, 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네, 연결해야 돼요. 자, 예, 빨리 나가. 뭔가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듯한 느낌의 속공이에요. 그리고 스윙 페인팅 돌파해봤습니다만 골키퍼 맡겼고요. 역습입니다. 이렇게 패스를 해줘야죠. 네. 예. 줘야 될 때 주고 있는 알라라비, 줘야 될 때 주지 못하고 있는 알코에이트입니다. 자,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표정 마제드 함자. 네, 그 전에 알코에이트 선수도 한 명이 퇴장 당했지만은 지금 수비진들이 공격진들이 한 두세 명이 먼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밀고 가야지 되는데 이거를 성공을 못 시키는 알코에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3분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요. 자, 알코에이트는 쉽지 않은 시간대가 왔습니다. 7점 차 알코에이트. 자, 힘싸움이요. 치열해요. 아, 이분과 퇴장이네요. 자, 이런 장면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게요, 이렇게 몸으로 막는다고 해도 감고 가면 안 되고 네. 적당히 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수비 연습할 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거를 반복을 하거든요. 예. 심판이 계속 잡고 있으면 심판은 그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이건 퇴장으로 많이 죽겠죠. 예. 자, 이번에 네. 골키퍼 얼굴 쪽을 맞았나요? 자, 하지만 네. 예. 얼굴을 자, 예. 일부러 때린 거 아니냐. 예. 사과해라.
그런 뜻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 슈팅을 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재미없게 생각하는데요. 예. 보통 저렇게 나가면 골을 쫓아가는데 볼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선수에게 왔었는데 네. 그 다음에 곧바로 그냥 사과하고 서로 끝내버리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 코트 정비를 조금 하고요. 경기가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점 차,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알 아라비는 승리를 준비하고 있고 알코에치는 네. 패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골 차 알 아라비 넉넉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알 아라비의 69번 하이카니 선수의 퇴장으로 이 경기도 2분간 퇴장 12개째를 기록합니다. 24분이에요. 중동 선수들이 약간 과격한 면이 있어가지고 네. 퇴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격한 면도 있고 심판들이 또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먼저 선수들에게 2분간 퇴장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대항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네. 점들을 잘 이용하면은 또 우리도 좋은 경기력 이거를 잘 이용한다면은 좀 더 경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알리 가르바 선수가 들어와서 또 한번 선방입니다. 조금 전에는 얼굴로 한번 막았고 이번에는 상대 강한 슈팅 발로 툭 쳐내면서 세이브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네, 그쪽으로 꺾어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두 팀. 자, 알쿠웨이트가 연승, 2연승을 얻으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역시 알 아라비의 경험과 노련미에 네. 자, 후반 중반 넘어서면서 완전히 흐름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파울. 남은 시간 1분 10초. 네, 패시브 손은 올라와 있고요. 네. 뒤로 연결, 투 쳤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야쿱 돌파, 슛 득점. 야쿱 아파스 세 번째 득점. 네. 21대 27. 그 전부터 좀 수비 형태를 바꾸면서 이렇게 추격의 기회를 노려봤어야지 되는데 네. 좀 뒤늦게 수비 형태를 바꾸면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알 아라비는 선수들도 많이 바꿔줬고. 네. 승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조 팀들입니다. 에이조의 경기 오늘 두 경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두 경기 중에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종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조의 대한민국 SK 호크스는 오늘 경기가 없고요. 네. 내일 경기가 있습니다. SK 호크스는 내일 첫 경기네요. 12시부터 경기가 있겠습니다. 이 팀가 붙네요. 내일 12시부터 알 아라비와 붙는데 자, 우리 호크 선수들 내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격려 부저가 울리면서 이대로 경기 마무리입니다. 27대 21 카타르의 알 아라비가 쿠웨이트의 알쿠웨이트를 6골 차로 물리치고 2연승을 기록했고요. 알쿠웨이트는 이번 대회 첫 번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네, 알쿠웨이트 선수들 예상으로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 아라비의 차근차근 그다음에 다니엘 선수의 뒤에서 골키퍼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팀 전체를 리드하는 상황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갈수록 알코에트 선수들 미스가 많이 나오면서 상대 실점을 허용하는 득점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던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네, 자, A조의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됐던 경기 알코에트와 알아라비 경기는 알아라비 카타르 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B조에서 또 빅게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알와크라 그리고 알웨우다 두 팀의 맞대결도 저희가 계속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의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고요. 두 번째 경기 알코에트와 알아라비의 맞대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삼척 실내체육관입니다.